네, 우울한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 K&N이 창사 2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지속적으로 작지만 세상에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들만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K&N 기획 사람인 해피뉴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뭐가 그리 급했는지 7개월 만에 세상에 나온 새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송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백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앞에서 젊은 부부가 초조하게 앉아 있습니다. 지난달 초 태어난 새 쌍둥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온몸을 가리고 들어간 치료실. 인큐베이터 안에 누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마주합니다. 7개월 만에 나온 세상. 900g의 깃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태어난 지유, 지원, 지환이는 아직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빨리 몸무게가 늘고 이래서 퇴원했으면 하는 생각에 같이 놀러도 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여간의 지극한 치료와 기도 끝에 몸무게가 1.3kg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이들의 미래를 완전히 장담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했었고요. 이후 조금 안정을 찾아가다가 최근에 이제 폐혈증 때문에 조금 위험한 고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을 된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두 달을 더 이곳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등 지금까지 짐작되는 비용만 1,5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500만 원 보증금의 월세방, 조그만 건설업체에 다니는 아빠 황복덕 씨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되게 기뻤는데 이제 그 한 며칠 후에부터는 이제 걱정이 많이 앞섰죠. 병원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한계가 있으니까. 어린 생명들의 힘겨운 사정이 알려지자 치료비는 물론 양 보육비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들도 며칠 만에 2천여만 원의 정성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서 다른 일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새 아이의 아빠가 된 복덕 씨는 좀 더 힘을 내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제 애들 건강해지면은 저도 또 저희 애들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저희가 더 도와주시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신경 주셔서. 행운과 불행은 늘 꼬리를 물고 같이 오나 봅니다. 그러고 보면 미수가 새 아이를 맞이한 황복덕, 유호연 씨 부부는 이제 기뻐할 일만 남았나 봅니다. KNN 송준우입니다.